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월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매직타임과 그리고 매직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종목별 차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시장에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금리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이라는 부분. 특히 이 수출 동향들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대응을 할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겠느냐. 뭐 지난 연말부터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잘 진행이 되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의 2023년의 정책 방향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 관련한 그런 수혜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수급에 변화가 되는 종목들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수익률 게임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러려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종목별 차별화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요, 지난 연말까지 하면서, 낙폭이 컸던, 이런 자동차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도 이런 소외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현대차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에도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연말에도 이렇게 3일 연속 급락이 연출이 됐고요. 오늘 이런 장대 양봉들이 연출이 돼주면서 5%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이 같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야 된다. 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오히려 단기 순고 기간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종목인데요. 결국은 4, 5일 동안 조정을 보인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장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남제약을 쫓아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미 뭐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 걸그룹의 명성은 뭐 다 아시는 거겠고요.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이러한 보이그룹들의 매출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됐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80만 주 이상의 순매수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2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4분기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성 높은 해외 매출 증가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다른 엔터 3사들에 비해서도 더욱더 뛰어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JYP 엔터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1월 초부터 주가가 이제 상승 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는 이런 상승 추세들, 이런 그 상승 흐름들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음봉들이 나오는 거는요, 숨 고르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66,400원 정도가 저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탈가를 6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들 67,000원 이하, 66,500원, 7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한 87,000원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8만 원을 여러분께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낙폭과 대한 종목과 그리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날 때 낙폭과대 종목들을 무조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소위 말하는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통에 입장을 하시면요. 저와 함께 같이 이 시장의 또 목표를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JYP 엔터 오늘 공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 12월 22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분석을 해주셨던 YG 플러스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러한 측면이 계속 YG 엔터도 그렇고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부분들의 저항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